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또 아이들 아침에 나와서 지금 항상 하듯이 밥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삼세기 치즈 오늘 우리 쏘일에 같이 잘 먹어요. 제가 여기 아이들 주는 뭐냐 하면 고등어예요. 생선은 고등어, 어떨 때는 전갱이, 또, 어떨 때, 예전에 삼치, 이런 순이거든요. 그리고, 삼세기는 그 장만한 머리를 제일 삼세기가 좋아하고 잘 먹어요. 치즈하고. 원래 생선에서는 머리가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먹으면 한 마리 다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이제 머리를 잘 빨가 먹지를 못해요. 근데 삼세기하고 치즈는 너무 좋아해요. 항상 그래서 둘이가 더 이래 더 건강하고 통통하고 사좀 면역력이 강해지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머리 쪽을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 특히 우리 용감이 다롱이 하늘이 구름이는 더 그래요. 예전에 카오스가 잠새기가 워낙 맛있게 먹으니까 막 조금 이렇게 탐을 내서 먹던데 카오스 하늘나라로 간 아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머리 조금 잘안 먹어요. 항상 머리 제가 생선을 다 장만하고 별도로 머리를 모아놨다가 한 번씩 머리는 치즈와 삼세기가 다 먹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순 살코기만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아직까지 머리는 못 먹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선 중에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먹으면 생선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가 삼세기하고 치즈가 여기 아이들 중에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선을 살때꼭 이래 별도로 이래 상만에 두었다가 한 번씩 써서 삼세기 치즈만 주거든요. 삼세기가 생선 한 마리를 혼자 항상 다 먹어서 그러는가 건강하답니다. 건강하고요. 우리 오늘 또저 용감이 다롱이는 제가 얼추 다먹 아이들 다 먹는 걸 보고 이리로 왔거든요. 오늘 또저 부녀회에서 물을 주시기 때문에 물을 주는 날에는 아이들이 조금 이래 불안해하고 예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얼추 먹는 거를 다 보고 절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또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래도 얼추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절로 이렇게 간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먹는 걸 얼추 이래 다 여기서 지켜보다가 저리로 갔거든요. 근데 많이 먹었어요. 오히려 제가 오늘은 참치캔하고 이래 생선 닭을 골고루 위에 조금씩 조금씩 이래 넣어주는데 다 먹었네. 오늘 또 그래도 또물 주러 나오셔 갖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아마 조금 이래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닭은 항상 통으로 한 마리 몇 마리 사거든요. 그러고 닭가슴살은 별도로 또 살이 많으니까 사서 그 닭을 분리를 해서 구워야 그 국물이 더 빼서 우러나와요. 닭가슴살만 이래 구우면 국물이 우러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닭을 한 번씩 몇 마리 통으로 이래 사서 이래 분리를 해서 통으로 그래야 뼈에 붙은 닭과 닭가슴살하고
하고 이래 같이 이래 혼합을 해야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먹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닭을 또 이래 가져오면서 전부 다 분리를 했어. 냉동실에다가 삶은 할목을 전부 다 이래 해가 분리해가 넣어놔요. 닭가슴살은 닭가슴살만 되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이래 해수기가 낫고요. 우리 하늘이는 역시 오늘도 하늘아, 어제 명상 종료하고 하늘이 구름이 애기냥이 까미 대장 이런 식으로 또 요즘은 어린 턱시도 아이가 여기 있어요. 자, 이리 와,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이가 방금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나? 하늘. 어머나, 거기 벌써 왔어. 아나, 하늘아. 자, 하늘이 먹어. 하늘아, 자, 하늘이 이거 먹고, 국물도 먹고. 하늘이 거. 어서 먹. 자, 하늘아, 여기에다 막, 하나, 자, 하나, 우리 먹어, 옳지. 하늘이는 엄청 이래 잘 먹어요. 까미가 저기 있네요. 하늘이 그래 먹어. 하늘이가 오늘 조금 배가 고팠는가, 다른 날보다 조금 서지네요. 어저녁에도 제가 와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챙기 먹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대는 꼭 기다려요. 저녁 영상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찍어요. 저녁에 한 번씩 찍어가 올리면 좋은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영상 동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거든요. 까미야. 까미야, 들어가. 그래서 이 엄청 고단백이에요. 이 고등어가 많이 먹어도 안 되거든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래 제가 이래 고등어를 먹어보니까 엄청 먹고 나면 이래 든든하고, 이게 풍만하더라고요. 어서 먹으렴. 까미 같은 경우, 정말 저 생선과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까미가 아마 건강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하우스도 까미, 처럼 이래 적극적으로 먹는 걸좀 먹고 이랬으면, 더살수 있지 않았나, 이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까우스는 먹는 게 애매해요. 처음에는 근처 가도 못 하고 멀찌 까미 이래 주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가 그래도 저를 찾으러 밥을 먹으러 오고 약도 스스로 이래 먹으려고 의욕을 보였는데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도 까미야, 애기는 애기는 까미는 색이 털색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까미가 이래 많이도 조금 편안한가 봐요. 애기 어제도 저녁에는 애기가 왔어요. 같이 먹고 그래요. 구름아, 응? 아이들이 이 시간대 되면 구름이는 여기서 기다려요. 꼭 나무에서 저쪽을 제가 오나 안 오나 하염없이 보다가 오면 언제 먼저 여기 움푹한 데 있죠. 저기 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그러다가 언제 막 베라까지 와서 좋아갖고 너무 혼자서 부비부비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기 그래도 제가 이래 아이들 수면을 챙겨주면서 여기 나름대로 이래 제가 고양이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물을 왜 저렇게 이렇게 곳곳에 두냐면 이 사람도 물을 많이 먹으면 병을 잘안 해요. 여기도 물이 있죠. 항상 깨끗해요. 그러고 물이 항상 제가 물을 왜 이렇게 저쪽에도 물이 저쪽도 되고 병을 하지 않거든요. 하늘아 많이 먹어. 하늘이 오늘 막 조금 배가 어제도 먹었는데 저녁에도 또 허전한가 잘 먹네요. 우리 까미도 잘 먹어요. 까미 와서 먹어. 저 생선은 많이 먹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 고양이에 대해서 이래 상세하게 제가 찾아가고 이래 먹이거든요. 이래 적당량을 뭐든지 사람도 너무 영양가 많고 고단백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듯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좋다고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래 조금 부족하면 더 주더라도 많이를 한꺼번에는 제가 조금 안 줍니다. 그래가 적당한 몸을 유지를 해야만이 병을 하지 않거든요. 새가 병을 하니까 새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수년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까미 더 전에는 막더 대장 치즈 사오고 그리고 아이들 막 아파갖고 저 하늘이도 그렇고 구름이도 그렇고 그럴 때막 약을 먹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이렇게 건강을 안 챙기면 안 돼요. 여기도 물이 있죠. 여기도 물이 항상 매일 이래 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물만큼은 제가 매일 이래 신경을 씁니다. 물을 곳곳에 이래 배치시키 놓은 이유가 제 아픔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주고 아무도 이래 같이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파도 아이들을 다 이래 관리를 하고 약을 먹여야 되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도 물이 있어요. 항상 여기 물은 엄청 많이 근데 여기 물을 엄청 많이 먹은 건가 누가 조금 버린 건가 모르겠어요. 어제 물을 깨끗이 해갖고 이래 해놓는데 물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먹지는 않은데 누가 이리로 또 올라왔는가 항상 물이 어제 제가 깨끗이 이래 갈아줬거든요. 그런데 물이 많이 없어. 그리고 여기 겨울집도 녹하게 안이 저렇게 돼 있어서 따뜻해요. 안이 따뜻하고 저쪽에도 겨울집이거든요. 저쪽에는 바람막아지라고 아예 앞에 푹 덮여져 있죠. 모든 것을 제가 매일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항상 나름대로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제가 급하게 또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제 여기 일과 직장 일을 다 하고 또 그분들 또 제가 필요하면 가서 또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돕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사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제가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그래.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었어. 물질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래 도움을 주고 그러지는 못해도 뭐 자그마한 거 어떨 때 그런 거는 서로 협조하면서 도울 수 있을랑가 몰라도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돕고 가서 해주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벌써 3세기 치즈에 아직 먹네. 어우, 치즈는 아직 먹어요. 치즈는 저기 생선 닭가슴살 다 먹고 또 사료도 먹거든요. 사료도 세 가지 저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허피스가 아니고 구내염하고 헤어볼에 조금 보완되는 사료이기 때문에 사료도 먹어놔야 됩니다. 아직까지 치즈는 지금 엄청 제법 시간이 여기 엄청 됐는데 제가 한 바퀴 똑 뺑 돌았기 때문에 아직 먹고 있어요.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다들 이제 나이들이 아마 어느 정도 다 LSE 구독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즈는 너무 열심히 지금 혼자서 먹방하고 있어요. 막 제법 긴 시간인데 제가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